완주하는 레이싱 대회였어요. 저희 팀을 포함해서 20팀, 60명 정도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레이싱했던 대회였어요. 여기 이 대회에서는 3인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과 그리고 문과인 경영 전공과 기계 전공이 함께 이 서윤 비행체를 제작하게 됐어요. 한 달간의 기간 정도를 두고 서윤 비행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찾아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계를 시작할 때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과 과정의 어떤 전산 능력자구나 아니면 해석을 할 때 이용했던 전산 유체 효과 같은 지식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또 기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역학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역학이나 동역학 같은 기초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나사보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저는 이 한국항공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고, 이번에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기회로 보잉데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 나사 보잉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제작사인 보잉을 탐방하면서 제가 정말 이 항공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오차를 권리하는 능력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5번 정도 부채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런 거 실제는 없잖아요. 이런 데서는 완벽한 설계였는데 막상 만들어보니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고 또 치수가 다르다거나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는 다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껴서 네, 저희 보잉데이는 꿈과 야망 그리고 젊음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가고 싶다는 꿈으로 시작했지만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 완벽한 기체를 만들고 싶다는 야망이 생겼고 제 젊은 대학 시절에 손꼽히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잉데이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